자, 보시죠.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책으로 그러니까 111쪽에 있는 그러니까 4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 결론은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 보시면 그러니까 11쪽에 그러니까 1-20 지구단위계획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 경기도 화성 그러니까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동탄 1신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의 둘째 줄이요. 화성동탄, 일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그러니까 지금 뭐 중심상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6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거고요.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904만 제곱미터, 그 가운데 복합단지 면적은 1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9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비해서 1.2% 차지하는 복합단지의 53쪽 분량의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니까 복합 신도, 그러니까 그 동탄 신도시는 건설회사들이 땅 사서 지만대로 지어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청에서 발표한 도면대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1%에 53쪽이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뭐야 한 5천 쪽 도면이 나온 거죠. 100배하면은,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는 5천 쪽 도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종도 뭐가 건설회사들이 각 부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올린 게 아니라 전체 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뭐 특히 이쪽에 뭐 그 이 버스 다니는 길이요. 그니까, 이 버스 다니는 길, 뭐, 그냥 아무 버스나 다, 뭐, 아무 차나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들도 관청에서 정한 겁니다.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그니까, 지구단위계 결정사항이 있고요. 뭐, 다음 쪽 보시면, 그, 뭐, 위에 이제, 그, 화성동탄 신도시가 있고, 가운데 조그만 블럭이 있는데, 잘 표시는 안 됩니다만, 그니까, 거기에, 다음과 같은 이제, 땅, 그니까, 그, 중심상가 다섯 토막을 낸 게 있습니다. 번호는 안 보입니다만, 112, 112, 그러니까 113, 121, 122라고 하면 가장 그 비싼 땅 사놓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고요. 그 12쪽에 1번 기반시설, 2번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결정조서 표가 옆으로 6칸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111에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뭐로 지으라고요? 주상복합. 그러니까 세 번째 칸 112에는 판매 영업시설 짓고 그 다음 칸 113에는 숙박시설 호텔을 짓고 121에는 공동주택 주상복합을 짓고 그러니까 122에는 판매시설 영업시설을 지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어떤 거를 지을 건지 용도들이 정해져 있고 다음 쪽 그 제일 아래를 보시면 12쪽 제일 아래요. 배치, 형태, 색재 그 중에 형태를 보면 점 두 개, 두 번째 점 외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의 면은 1층 전면 외벽면의 2분의 1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해야 된다. 1층 샤타를 어떻게 하라. 1층에는 유리창 등으로 해서 쇼윈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셔터를 처리할 때도 셔터, 그러니까 샤타를 내릴 때에도 설치할 때에도 그러니까 투시형 셔터 그 쇠파이프 셔터 있죠. 그런 걸로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한 단지에 53쪽 동탄 전체 5천 쪽 도면으로 동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이요. 그러니까 13쪽에 1-21. 먼저 용도 지역제는 이제 미국 제도고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이거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미국 제도를 그대로 따는 거죠. 대한민국 땅 전체 땅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도예요. 4가지, 9가지, 21가지로 용도 지역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각 용도 지역마다 그러니까 뭐는 지을 수 있다, 뭐는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땅에 다섯 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 치죠.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 뭘 지을지 그 땅 주인에게 다 달리는 거죠. 어떤 게 들어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왼쪽 한 용도지역 제도는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용도지역별로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 제한을 공고 발표한다. 그러면 개인은 필지별로 종류의 제한만을 받는다. 거기에 그 정해진 것 중에서 뭐 지을지는 개인 마음이죠. 그것만 지키면 되고요. 그 그것만 지킨 건축 용도 제한을 공고한다. 그것만 지킨다는 게 뭐예요? 강연호트 두 장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구쪽에 그러니까 1-16 강연호트 두 장 앞으로 와서요. 구쪽에 그러니까 1-16이요. 그래서 각 지역들이 있죠. 각 지역마다 그 하얀 바탕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 골라진다. 검은 바탕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네 마음대로 지어라. 어떤 게 들어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다시 드리면 어디 A 지역이 있다고 치죠. 무슨 세모 지역에
여기 29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3가지를 지을 수 있다. 뭐 5가지를 지을 수 있다. 고치죠. 5가지 지으면 그러니까 땅주인들이 있는데 그 뭐 1번 땅주인 그 건물에다가 5가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2번 땅주인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거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5가지가 그러니까 A, B, C, D, E가 있으면 그 중에 다 그때 시점에 돈 된다. 그러니까 얘도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물 다 A로만 넣을 수도 있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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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 가지로만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두 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1-21, 13쪽에 1-21 오른쪽 그러니까 독일 B플랜 등 유럽은 다 이제 지구단위계획 단지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나 단지를 정하고 지구단지별로 도시군계획, 환경계획을 아우르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개인은 그 건축 계획대로만 건축해야 된다. 관청에서 건축 도면까지를 다 내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지어라. 아까 동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용도로 이 땅은 무슨 용도를 짓는다. 어떻게 지어라. 뭐 샤타는 어떻게 한다까지요. 그 아래 박스 해설 1번 국토부에서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번 용도지역 제도에 따른 건축규제는 용도지역 안 토지에 대해서 건축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만 지정하고 구체적 토지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건축계획법에 따라 개별 건축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난립하거나 토지 특성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해서 토지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도면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건축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쪽이요. 14쪽 위에 있는 그림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곳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같은 지역의 건너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뭐 땅 5개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다. 다음에 사람들 일할 자리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업무시설을 짓고 이쪽은 판매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이쪽 땅은 공원으로 안다 라고 해서 내면은 이쪽 1번 동네보다는 2번 동네가 훨씬 더 깔끔하게 또 여러 가지로 잘 조화롭게 잘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도면을 내고 관청에서 도면을 내고 개인들은 땅을 관청에서 뺏어가는 건 아니죠. 개인 땅주인들이 있습니다. 땅주인들은 정해진 도면대로 짓게 되니까 훨씬 동네가 나은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그 정해진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관청에서 도면을 내니까 더 여러 가지 더 크게 지어도 충분히 잘 소화할 수가 있겠죠. 이러저러한 규정들을 완화해 줍니다.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단지 계획을 내는 거죠. 그러면 단지를 정하고 단지 계획을 내서 그대로 짓게 한다. 그러면 되는데 또 이걸 쓸데없이 말장난 뭐라고 하고요? 지단 계획. 지단 계획. 그러니까 또 사람들, 김밥 싸, 계란, 지단 붙여.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있죠.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이죠. 도면이 나와야만 목적 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도면 여섯 글자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될 땅바닥.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쓸데없는 단어들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초점이죠. 여기에서는 몇 년 안에 도면을 내라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보셨고 이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책의 111쪽 4장 제1절 네모 1번 의 지구단위계획이란 기울어지선 사선 그구요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 쓰시고요. 특광시군 특별지광시시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표시요. 일부에 대하여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그 뒤에 있는 토기미 양치는 시험 초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하자,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토지용 합리화하고 기능도 증진시키고 비관도 개선하고 양호 환경도 확보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네모 2번. 그러니까 뭐 관청은 지구단위계 구역과 지구단위계, 그러니까 단지나 도면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2절,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있는데 지금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이 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 내용을 다 뒤에다 따로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넘어가시면 115쪽이요. 115쪽에 제3절 지구단위계획 네모 1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사항 중 그러니까 3과 5 표시요. 3과 5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표시요. 포함되어야 한다. 박스에 동그라미 3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에 기반시설 표시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5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하시고요. 동그라미 5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 도면에는 기건은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건은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당연히 기건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이건 내용, 이런 저런 내용들이 서로 다 연결되고요. 건축물의 용도도 완화해주고 못 짓는 것도 짓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폐율 뚱뚱 날씬 1.5배 그러니까 높고 낮고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그러면 원래 5층 지을 수 있는 곳에 10층을 짓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단지를 정해서 도면 냈으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니까 도면에서 어떻게 건축하라, 뭘 짓는다, 샤타는 어떻게 한다 등등 건축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기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다시 앞쪽 와세요. 115쪽.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표시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일정한 범위에서 세분 표시요.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뭐 거기 써진 걸로는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건축물 그 밖 시설에 용 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 표시요. 대체하는 사항. 그러니까 규제는 똑같이 가는데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용도지구 대신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기역 X, 니은 X 하시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지역 아래다가 가, 구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1단의 토지, 토지 아래다가 획지 쓰시고요. 그러니까 뭐 가구, 가로구역, 블럭을 얘기하고요. 획지, 나중에 필지로 등록될 땅을 얘기합니다. 7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심상가 블럭이 이런 모양이라고요. 중심상가 블럭이 이런 모양이고 거기에 땅 토막을 몇 토막을 냈다고요? 다섯 토막을 냈다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다 집원 등록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획지. 그리고 이 블럭을 얘기하는 거죠. 가구 획지. 그래서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건축물의, 동그라미 5번은 중요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이고, 동그라미 6번은 그냥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뭐 그런 것들은 격가지 상입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7번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8번 교통처리계획. 9번 기타 사항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네모 2번 양괄호 1번 7번 보시죠. 크게 짓습니다. 개발할 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그냥 일상적인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 등 대통령에 대한 도중계획 시설 표시요. 시설 꺽쇠 한 줄 두 줄 내려가세요. 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 표시요. 능력이 지구단위계 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 인구 등 개발 밀도 표시요.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개발하려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10 하려면 시설도 10을 넣어야 되고 개발을 20 하려면 시설도 20 넣어야 되고 시설이 15밖에 안 되면
개발도 15까지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개발과 시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양과 2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 아래 박스 X 하시고요. 자, 다음 장 와서 양과로 3번 아니, 네모 3번 118쪽에 네모 3번 양과 1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다음 각 법률 규정을 대통령을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되죠.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건축 관련 규정들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기업번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 표시요. 건축제한 니은번 용도지구안에서의 건폐율 표시요. 건폐율 디귿번 용도지구안에서의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기본사항이죠. 7번요.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 규제의 가장 핵심사항입니다. 뭐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고 동그라미 2번 건축법 표시요. 건축법 동그라미 3번 주차장법 표시요. 주차장법 등등을 완화해 준다.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양괄호 2번 제목 도시지역 내 표시요.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의 완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이것저것을 완화해 주는데 뭐 별별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19쪽 박스에 그러니까 1번 다섯째 줄에 갑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뭐 어찌고 저찌고 돼 있는데 문제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이걸 무지 조문을 줘도 문제에 넣어서 대입해서 풀기도 어렵습니다. 뭐 그런데 이런 걸 외울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문제 나왔어요. 왜요? 지네들 심할서 안 쓰려고요. 그러니까 시험 봤습니다. 시험 봤는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법 시험 점수가 평균 95점이 나왔다고요. 표창장 받아요? 심할서 써요? 심할서 쓰죠. 그러니까 아무튼 모의고사 빠지지 말고 보시고요. 모의고사 빠지지 말고 보시고 그러니까 본 시험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 뭐 6문제, 8문제는 나옵니다. 그냥 구름답다. 그럼 그 구르기 위해서 뭘 갖고 가셔야 되고요. 모나미 갖고 가야죠. 모나미에서요. 모나미가 풀어주는 거지. 내가 푸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쪽 와서요. 다음 장 121쪽. 그러니까 반괄호 뭐랄까 120쪽에 뭐 반괄호 6번 갖고 나온 거 있으니까 한번 짚으면.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표시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 한 면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100%로 완화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안옥마을 보존 그러니까 2번 차 없는 거리 등등이니까 뭐 당연히 주차장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다음 쪽 와세요. 121쪽에 반괄호 10번 그러니까 위 규정에 의해서 완화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표시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표시요.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그 표시한 두째 줄 150% 건폐율을 150%로 줄 수는 없죠. 땅이 천인데 건물을 그림자를 1500자를 지어라 말이 안 되고요. 150%다 1.5배 쓰시고요. 1.5배 그러니까 원래 60%면 90%까지 200%에다가 2배 쓰시고요. 2배 원래 것에 1.5배 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저 5층 짓는 곳에 10층까지 지을 수 있고 3층 짓는 곳에 6층까지 지을 수 있고 하게 되는 거죠. 양괄 3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 표시요. 도시지역 외 방괄 1번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표시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표시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역시 몇 배고요? 1.5배, 2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쪽이요. 방괄 2번 X 네모 4번 뭐 가장 중요한 게 뒤에 있고요. 양괄 1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그죠? 양괄호 1번 본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진행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고시부터 3년, 그죠? 3년 이내,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 보세요. 지구단위계, 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보세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내라고요? 3년 안에 내야 된다. 3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주민정 관계구역,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보세요. 지구단위계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실부터 5년 이내, 보세요. 여기 괄호로 들어가 있군요. 죄송합니다. 보면요. 양괄 2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괄호에 있는 주민이 위반을 제한, 보세요. 위반을 제한. 한 것에 안 들어간다.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실부터 5년 이내, 보세요. 5년 이내.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과 승인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보세요.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보세요.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보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도시군관리계, 그러니까 기지 3대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 몇 곱빼기요? 두 곱빼기, 용적률 두 곱빼기까지 지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제도가 여기를 깔끔하게 하자는 거예요. 땅주인들 땅장사라는 제도예요. 깔끔하게 하자라는 거죠. 도면대로 해서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했으면, 그래서 두 곱빼기 지울 수 있게 통과가 됐으면, 그러면 깔끔하게 건축을 해야죠. 그래서 동네를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건축은 하진 않고, 그거요. 5층짜리 지을 수 있는 땅이 10층짜리 지을 수 있는 땅 됐다고 해서, 땅 장사만 하고 있으면, 이 주어진 준 혜택을 없애버린다고요. 5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으면 혜택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땅 장사만 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양괄 3번. 뭐, 당연히 고시 발표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고. 양괄 4번. 가장 핵심 내용이 가장 뒤에 있습니다. 뭐 그래서 책 읽어서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책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이죠. 아무튼요, 지구단위계 구역에서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 보세요.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보세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에게 맞게, 보세요. 그 지구단위계에게 맞게 해야 한다. 단지에서는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저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111조요. 111조에 제2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먼저 큰 목차를 보고 가시면 네모 1번 보면 국토부 장관 지도자 성수는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표시요. 지정할 수 있다. 한 장 넘어와서요. 113쪽,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자 사무소는 다음 각구의 언안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세요. 지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모 3번. 보면요. 도시적 외, 보세요. 도시적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구의 언안아, 보세요. 다음 각구의 언안아에 해당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다가 요건 쓰시고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 구역 단지를 지정하는 건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14쪽 그러니까 1-23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표가 있죠. 1-23 아래 전부 일부에 지정할 수 있는 곳 첫째 주령 지정해야 되는 곳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보시죠. 단지를 지정하는데 대한민국 땅은 지금 도시군관리계경 용용용 입지 기계정으로 가는 거죠. 용도지역이 가장 기본 제도입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유럽은 이것부터가 있고 또 이것이 핵심인데 아무튼 대한민국은 미국 제도 따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해졌다고요. 이걸 정하려고 하니까 이미 땅바닥에 이것저것 이름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이미 있는 이름 위에다가 단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추가로 얻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A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지를 그러니까 지정 안 해도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A 단지의 일부에만 지정해도 되고 그러니까 A 지역에
그러니까 A 지역에 전부에 지정해도 좋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는데요. 그냥 생얼로 오셔도 좋고 입술 연지만 찍고 오셔도 좋고 그 다음에요. 변장 수준의 화장, 색조 화장을 다 하고 오셔도 좋고 남성분들이요. 도서관에 가는데 그러니까 반바지에 슬리퍼에도 가서 아, 뭐 도서관 관장이 쫓아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찍찍 소리만 크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긴 바지에 슬리퍼 되고요. 샌달. 아니 긴 바지에 운동화 신고 와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하고 아무 지장 없다고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정을 하든 말든 조금만 지정을 하든 전부에 지정하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냥 뭐라고 써져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또 이걸 또 외우고 있는 분들이 또 적지 않아요. 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B라고 하는 대상 지역이 있으면 여기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 살 수가 없고 여기는 반드시 깔끔하게 관리해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C라고 하는 대상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C 대상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라고요. 도시 지역이 아니면 뭐예요? 관농자라고 하는 거죠. 개발 땅 보전 땅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개발 땅 관농자는 중간이거나 보전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단지를 지정한대요. 단지를 지정하면 몇 곱빼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두 곱빼기 개발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애당초 중간 땅, 보전 땅이라고 정해놓은 거에다가 마구잡이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개발을 하라고요.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다 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대한민국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공인중개법에서요.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람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당연한 얘기라고요. 대한민국 네 글자 뭐예요? 대한민국 용도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용도지역인 겁니다.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에 지정한다거나 그러니까 단지는 용도지역에 지정한다거나 그런 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당연히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뭐 용도지구에다가 두 개 이게 지금 두 곱빼기 개발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전 땅이면 지정할 수가 없고 보전이 아닌 땅이면 지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두 곱빼기 개발하는 거니까 보전 땅에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개발되는 곳에다가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새로 개발되는 곳이요. 또 아니면 보전 땅에는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보전에서 뭐로 바뀌는 땅이요? 개발로 바뀌는 땅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고요. 도시지역 이미 개발되어 있고 어수선하니까 깔끔하게 하자. 도시지역에다가 지정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어디에다가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보전 땅에다가는 지정할 수 없다고요. 왜요? 두 곱빼기 개발하자는 거니까 보전이 아니라 두 곱빼기 개발하는 거죠. 얘보다 두 곱빼기 개발을 하면서 깔끔하게 개발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전 땅에다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보전 X 끝. 네 가지 다 소용없고요. 보전 X. 다음 두 번째요. 뭐 깔끔히 손봐야 된다.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죠. 뭐 경기도 성남시에 분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요, 분당 흔도시요. 분당 흔도시요. 만들어진 지 20년이요. 20년이 됐는데 무슨 신도시요.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요. 거기 흔도시에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 살죠. 어떻게 산대요, 거기서? 뭐가 있으니까요.
도면이 정해졌으니까 사람 살고 있죠. 관리,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람 살고 있죠.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정비 사업이 끝났다고요. 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이 다 끝났다고요. 그 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으면,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면 깔끔하게 들어가야 된다. 처음에 아파트 단지 만들었을 때는 깔끔하잖아요.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 지났으면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입니다.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인데 그러면 알아서들 하라고요. 뭐 지정하든 말든 아무 관계 없죠. 어차피 관청에서 여기는 이제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물도 못 짓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개발들 아세요? 알아서 개발하면 됩니다. 알아서 개발하면 되죠. 알아서 개발하면 되고 이렇게 붙어서 개발하면 땅 주인들 떼돈을 벌 수가 있고 두고 빼기, 이게 두고 빼기만이 아니죠. 건물이 두고 빼기라는 거고 동네가 훨씬 멋진 동네의 두고 빼기니까 그러니까 건물값만 해도 3배, 4배는 될 겁니다. 아무튼 알아서들 개발하라고요. 알아서들 개발하면 되는데 도면이 붙으면 더 좋고 근데 여기가 이 덩어리가 얼마 이상이면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요. 만 제곱미터가 예, 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요. 그러니까 세로가 100에서 110, 68에서 75, 100 잡고 양쪽 사이드 잡아서 100 잡고 100 곱하기 100 축구장 하나 양쪽 사이드가 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치자고요. 지나가다가 멀미하고 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요. 30만 이상이면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 개발 가능한 곳을 찾으라고요. 개발 가능한 곳을 찾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용도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용용용 입지 기계장 용도 지역 중에서요. 그러니까 네 가지 그러니까 도감 농자 아홉 가지 주상공무 계생부 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상공무 계생부 농자가 있는데 그럼 이해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공무 계생부 농자 주상공무 계생부 농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고 300번 나온 게 뭐라고요? 주상공 녹계 생부농자이죠. 주상공 녹계 생부농자인데 주상공록 도시색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개 생부농자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이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건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무튼 그러니까 100번 소리 내세요. 100번 소리 내면 내 거 되고요. 그러면 공법에서 50번 나오는 곳, 시험에 300번 나온 곳 이해가 되고 소리 안 내면 그냥 뭐 계속 그렇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부농자 중에서 도시적 아닌 쪽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그러니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개발 가능한 곳을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있죠. 용도지역. 아까 뭐 PC방. 찜질방, 복고방, 그러니까 취득경보를 개방하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개발자 붙어있는 게 뭐였냐면 아까 개발자 붙어있는 게 있었어요. 개발하자는 지구가 있잖아요. 개발하자는 용도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있어요. 개발진흥지구래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요. 용도구역 중에서는 지정할 수가 없죠. 용도구역은 개발하지 마라고 돼 있으니까요. 뭐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 대체한다. 그거야 뭐 내용은 그대로고 껍데기 바꾸는 거니까 아무 거리도 안 됩니다. 이상들에다가 지정의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이제 책 보시면 책이요. 111조 아래 제2절 네모 1번 그러니까 두째 줄 지정할 수 있다. 네, 전부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뭐 용도지구만 설명드리죠. 어디에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하로 지어라. 20m 이하로 지어라. 20m 이하로 지어라. 그래서 거기가 지금 뭐 그러니까 북한산 주변이라고 치자고요. 부산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서울 어디에서 이렇게 뭐 아무튼 운전하다 보면 한강을 딱 넘어가면서도 딱 저 산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무튼 좋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m 이하로 지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하로 지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건너편 산을 가리는 건물은 없잖아요. 됐죠? 저 건너편 산을 보기 위해서 건물을 여기서는 20m 이하로 지으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바로 1층에 이렇게 서 있으면 건물이 가려지겠지만 좀만 빠져 봐도 저 산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20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목적 이뤘잖아요. 됐습니다. 아, 산 볼 수 있잖아요. 산 볼 수 있다고요. 뭐 지수분한 이런 뭐 단지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단지 이런 거 안 붙여도 20m 이하로 지어놨으니까 산은 볼 수가 있다고요.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돼야 이제 그 다음이 이어져 가는데요. 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뭐 그 얘기를 더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뭐 그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m 이하로 지어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건물 길 건너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저 뒤에 산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좋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건물들 이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건물 이쁘게 하면 좋다고요. 건물들 이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이쪽이 이제 옆으로 큰 길이라고 하면 큰 길까만 이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전체를 이쁘게 할 수도 있고, 큰 길까만 이쁘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이 건물 이쁘네. 그러면서 산을, 이제 산 방향이 저쪽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산 다 볼 수 있습니다. 됐다고요. 아, 뭐, 단지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안 해도 아무 지장 없죠. 지나가는 사람들 저 뒤에 산 봅니다. 산 보는데 앞에 보이는 건물들이 이쁘면 아이고 이 동네 마음도 편하고 산도 좋고 참 좋아. 그럴 수 있죠. 그다음 지나가는 산을 볼 수 지나가는 사람들 산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도 꼭 깨끗한 데서 살자고요. 그러는 거죠.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일부에 지정해도 되고, 전부에 지정해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이 있고요. 다음 쪽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위에다가 동그라미 2번 쓰시고 개발구역 네 가지만 쓰시고요. 동그라미 3번 위에 동그라미 2번만 쓰시고요. 그러니까 2, 3, 4과 5, 6, 7 다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왼쪽 하냐 2, 3, 4, 5, 6, 7 다 묶으시고 새로 개발 쓰시고요. 새로 개발되는 곳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12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위에 동그라미 2번 개발구역 네 글자만 쓰시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2, 3, 4, 5, 6, 7 다 새로 개발되는 곳들을 얘기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 개발구역, 3번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정비구역, 4번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5번 대주성사업지구 아파트 땅, 6번 산업단지, 7번 관광단지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8번 앞에요. 7번요. 보전 화살표 개발 쓰시고요. 보전 땅이 아니라 보전 땅에는 아예 지정할 수 없고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들입니다. 동그라미 8번 개발지향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표시요. 에서 해지되는 구역,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 몇이요?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구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몇이요?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도시공, 개발지역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우정구역,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입니다. 거기다는 단지를 지정할 수가 없고, 또 한강공원, 공원 거의 다 지정할 수 없죠. 설악산 국립공원 다 규제가 센 곳이죠. 거기에서 풀렸다고요. 보존으로 꽉 묶여있다가 풀렸습니다. 풀렸으니까 칠판요. 아 이제 풀렸네.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는데 땅에다 돈 묻어놓은 거 이제 풀렸네. 이제 건물 지어서 팔고 나가세. 그럼 알아서 지우라고요. 지우면 되죠. 깔끔하게 좀 더 좋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 주상공 이니까 개발 쪽이죠. 개발 쪽이고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 그것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적이 있다고요. 근데 어느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 도시적이고 이게 B 어느 땅바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바닥이 밤에 눈치 보고요. 다른 사람 있나 없나 눈치 보고 그러니까 구역 들어가서 도시적 안으로 들어갔어요? 땅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농,
그러니까 관농자 화살표 도 쓰시고요. 이 땅바닥이 그동안 뭐였다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다고요. 근데 용도지역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도시적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냥 이 땅바닥은 그대로인데 땅바닥의 이름이 관농자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도시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농자에서 도시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뭐요? 도시적으로 편입된 거, 개발 쪽이죠. 다 개발 쪽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도시지역 내 표지역 도시지역 내 동그라미 11번 도시지역 표지역 도시지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다가 그냥 내비도 또 아무 지장 없고 그러니까 일부 깔끔 절부 깔끔 다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네모 2번 그러니까 지정해야 된다. 박스 1번 그러니까 아무튼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치시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정 동그라미 택지개발지구의 택 동그라미 사 사업이 끝난 사에다가 동그라미 10년에 10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읽으면 뭐고요? 정택 4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읽을 때요. 그냥 정택이 몇 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이라고요.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이라고요. 정비구역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몇 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강산이 바뀌었으니까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죠. 동그라미 1번 끝에다가요. 그러니까 지정 X 쓰시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정 후 X. 정택이 40 갖고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정 후 10년 다섯 번 나왔어요. 지정 후 10년이 아니라 뭐하고 10년이요? 사업 후 10년. 지정되고 10년, 15년, 18년, 20년 되도록 사업도 못한 사업들 즐비해요. 엄청 많아요. 지정하고 10년이 아니라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몇 년이요? 10년이 지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다음 각구의 지역, 그러니까 다음 각구의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작은 1번. 시가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표시요. 에서 해제되는. 그러니까 지역으로 30만 이상. 그러니까 작은 2번. 녹지지역에서. 표시요. 녹지지역에서. 뭐 당연히 수산공으로 변경되는 거겠죠. 로 30만 이상. 그러니까 네모 3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에 지정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도시지역 아닌 쪽 중에서 용용용 용도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이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이죠. 양과 1번 지하는 계획, 아,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그렇죠?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을 요한다 요한다 그렇죠? 일정한 요건을 그러니까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 요건을 갖춘 곳에만 두고 빼기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이 반 이상은 돼야죠. 다음 쪽 와세요. 동그라미 1번. 뭐 여기는 뭐 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동그라미 1-1이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에 동그라미 기억번.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그렇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뭐 이 숫자는 뭐 여기서는 보실 필요 없고 약간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고 나중에 개발법 보시면 제대로 된 신도시 얼마 이상은 돼야 되냐면 330만 이상은 돼야 되고 제대로 된 단지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요. 30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AX 동그라미 BX 동그라미 니은번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그렇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그러니까 다음 표시요. 다음 언안에 해당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AX 동그라미 BX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 갖고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냥 숫자 리듬만 잡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지급반 기역 및 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건축물 있었죠.
시험 아닌 거 표 읽지 마시고요. 눈도 두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29가지 용도가 있고 13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파트 립은 130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130가지 중에 128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뭘까? 뭐 128가지가 초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실제 떠올릴 때는 그 동그라미 디귿죠.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때 괄호 열고, 그러니까 공장, 쉼표, 창고 등 괄호 닫고 쓰시고요. 공장, 창고 등을 얘기합니다. 아파트 립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살죠. 사람이 많이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갖춰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달랑 집어넣고 집만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두부 살 수도 없는데요. 안 되는 거죠. 이것저것 갖춰야 되니까 30만은 돼야 된다. 특별하면 10만. 근데 아파트 립이 아니면 공장 창고. 거기는 뭐 이것저것 필요 없죠. 거기에 무슨 문화시설, 체육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런 거 소용없잖아요. 그냥 공장 창고 덩어리만 되면 지어서 돈 벌면 되는 거죠. 그건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표로 정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자연, 환경 표시요. 환경 등등등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두고 빼기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개발할 때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고요. 환경이죠. 물론 이제 여기는 자연환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몇이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어디다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뭐 동그라미 2번은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 뭐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양괄호 3번이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되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주제하는 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그냥 이름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니라 보시자고요. 그냥 용도지구로 있는 거 하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 집었습니다만 용도지구 그러니까 무슨 주제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으로 보자고요. 개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있는 땅바닥에 대한민국 땅이니까 당연히 뭐는 정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있죠. 용도 지역은 있는데 지금 뭐 여기 대체요. 대한민국 땅이니까 당연히 용도 지역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용도 지구가 이제 또 하나 얹어져 있는 것과 또 다른 걸로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겠고요. 단지가 얹어져 있는 것과 그러니까 규제하는 내용은 같아요. A, B, C. 그러니까 A, B, C 규제하는 내용은 같아요. 그럼 뭔 장난을 하고 있냐고요. 개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쪽 1번 동네가 좋아요? 2번 동네가 좋아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규제하는 내용은 그대로라고요. 아무 차이 없죠? 아무 차이 없게 느껴지지만 보자고요. 단지로 돼 있으면 조금 단지 이거 변경만 하면 몇 배를 지울 수 있어요? 두 배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예. 아, 말이 두 배인 거지. 그러니까 땅값은 세 배, 네 배까지 가요. 거기에 다른, 옆집은 다 2층입니다. 아니, 3층입니다. 나만 6층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앞자리 뭐 한 몇 필지 해서요. 몇 개 해서요. 뭐 이게 엄청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너 필지에서 6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딱 돋보이는 상가가 되는 거잖아요. 다들 3층 상가 쭉 있는데 거기 6층 상가 하나 있으면 다들 손님 먼저 오고 그러니까 뭐 권리금이나 그런 것들 4배, 5배 훨씬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개인으로 봐도 이번 동네가 좋고 관청에서 규제할 때도 용도지구 규제로는 용도지구 규제는 아까 보셨듯이 뭐로 정한다고요? 수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조례로 정하니까 관청에서도 여기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어떻게 한다 그것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단지는 도면이니까 이 도면 내용만 아까 동탄 도면 보셨잖아요. 그래서 동탄 도면만 바꾸면 여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죠. 관청에서도 편하고 땅 주인들도 좋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대신에 단지로 대체되는 건 뭐 다들 좋아할 일이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예, 이건 예, 네, 지구단위 계획 다 보셨죠?
아, 그렇고요. 아까 이제 그 동탄에 있었던 도면, 그것을 뭐 좀 작은 글자들이지만 한 번 정도 더 읽어보시고, 그래서 아, 이런 식이 뭐가 있는 거구나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좀 더 적극적이시면, 그러니까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 한 120개 쌓여 있어요. 그 중에 자기 주소와 관련된 어디 것 하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구 단위계 이해가 훨씬 더 나아지십니다. 아무튼, 뭐 떼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개인으로 보면 떼돈 벌고 관청에서는 깔끔하게 관리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무리요. 뭐 조준관리계획, 저 절차를 거친다. 뭐 그냥 정해진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요거요. 네 가지, 아홉 가지. 주상공, 녹계, 생부농자, 주상공, 녹관농자가 중요하고, 뭐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것을 소련 말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한다. 소련 말 외울 수 없죠. 소련 말 어떻게 외워요? 소리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시면서 소리 바로바로 나시면 되고요. 뚱뚱 날씬 높고 낮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걸치는 경우, 그 다음에 걸치는 경우가 아까 3366 고방 녹각, 그것만 소리 내시면 되고, 지구 단위계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러니까 뒷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죠. 아무튼요, 그러니까 동영상 3번, 5번 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